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김종민입니다. 그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사문서 위조면은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. 아, 사문서가 위조됐다 하면 조국 후보 책임 당연히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. 만일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한국당 의원님들 사퇴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해놓으시고 책임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,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사문서 위조라고 그렇게 그냥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남발하고 그 책임져야죠.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. 한번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그 주장하셨던 의원님들 한번 결단하십시오.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뭐 기소를 했다고 유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.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. 수사검사가 기소를 했다. 그러면 공판검사가 공판을 하게 되죠. 예. 그 공판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검사예요. 맞죠? 예. 기소가 되어서 공판, 공소유지라는 공판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부인 피고인의 남편이에요. 그런데 공판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다?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, 후보자님? 제가 그래서. 가정에 기초한 답변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가정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면요. 그 역시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네.